강강이 치기 연습법입니다. 첫 번째, 1단계. 자, 잡아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금 빠르게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1단계 감각 익히기 연습법입니다. 자, 감각 익히기 2단계 방법입니다. 십자막기로 막으면서 상대가 닿을 때 손에 힘을 줘서 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해서 2단계 연습 방법. 자, 3단계 연습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손목을 잡았을 때 손을 펴줄 겁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잡았을 때 상대방하고 같이 접촉했을 때 호신술을 쓸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한 감각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엄지손가락 잡기 연습을 해볼 겁니다. 손가락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호신술에서 잡기 연습. 자, 1번입니다. 1번. 하나, 둘. 자,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동작이기 때문에 이 동작을 반복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교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음은 크로스 시켜서 안으로 잡는 연습. 자, 이렇게 잡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교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음 동작은 엄지손가락 두 개로 같이 잡는 연습. 자, 이렇게 손등으로 잡습니다.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도 엄지손가락 두 개가 손등으로 오게.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교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음은 손목을 이렇게 세워주는 연습입니다. 손목을 여기서 그냥 드는 게 아니고 밀어서 수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자, 작은 손 쪽 발 나가면서 하나, 위로 올릴 수직으로, 팔꿈치 수직으로. 둘, 셋, 넷. 자, 교대에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의 위치와 손목 잡는 연습을 하면 호신술 연습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십자막기 돌려 잡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손목 잡기 준비. 자, 1번 하나 돌려서 잡아줍니다. 2번 둘 바깥 맞고 내려서 잡습니다. 3번 앞 맞기 셋 손목 타고 들어가서 돌려 잡습니다. 이렇게. 십자맞기 네 번째, 올려맞기 넷. 맞고 내려서 잡아주기. 반대손 하나. 바깥으로 돌려서 잡기. 둘. 바깥 막으면서 내려잡기. 셋. 반대손으로 안 맞고 손목 타고 들어가서 잡아주기. 넷. 올려맞고 내려서 잡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1번 하나 잡으면서 반대손 같이 잡아줍니다. 둘 내려서 같이 잡기. 셋 타고 들어서 손목 타고 들어가서 손등 같이 누르기. 넷 올려서 같이 잡고 받쳐줍니다. 이렇게 십자맞기 동작으로 손목 전환 바꿔잡기 연습을 하면 호신술 연습에 도움이 됩니다. No.